중간 통합당이 지금 이 총선을 8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중간 채점이라고 할까요?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무얼 어떻게 해야지 승부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나누고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 최종병기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 의견을 주셔서 좋은데 그러면 또 이따가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네. 박성진님 공수처가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방송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지만 이따 좀 생각을 하셔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제가 발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또 그런 것 같고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쨌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제 생각만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드리는 말씀인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중간 점검을 하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여건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깜깜이 마스크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손용익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슨 바람 타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공수처 얘기도 혹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기다가 이 9일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공표를 못하고 보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번 선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에도 저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전 공회라고 봅니다. 공회.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여론조사 뭐 어느 뭐 격전지에서 누가 몇 프로로 이겼다 그리고 뭐 오차 범위가 어떻게 주룩 나오고 조사하고 이거 나온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사상으로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성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기관들이 무슨 조작을 한다 이런 뜻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무언가가 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결정적인 것은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 두 개 언론사에서 의뢰했는데 결과가 십몇 프로씩 차이가 났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제 말과 같은 견해 속에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그렇지 않은데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예 그는 갖고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컨대 통합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거나 통합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가 이 방송에서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어느 후보가 박빙이라는 말을 잃지 않는 이유도 그거에 있습니다. 자. 올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방송, 유튜브, 다른 유튜브도 그럴 겁니다. 이걸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다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저 길거리에서 돗자리 깔고 있는 역술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과학적인 기관에서 미국 같은 좀 낫다고 해서 거기도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놈을 가지고 제가 종로만 해도 14만 명 유권자인데 그 유권자들 제가 다 만나보지도 않았고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했을 경우 그건 맞으면 요행인 것이지 그럼 그래도 맞으면 다행이다. 틀리면은 자기 말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기자는요, 특정을 하는 것보다도 오보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갖고 시청자분들께 나중이라도 불과 며칠이면 다 알려질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 신뢰성에 여러분들이 뭘 그걸 판단하는데 근거를 그런 걸로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이든지 후보들은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저보다 더 갖고 있어요. 자 불리한 쪽은 저거 못 믿을 거라고 화부터 내고 유리하다고 나온 쪽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도 안 그래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의문은 갖고 있지만 일희일비를 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래서 저는 이게 공회라고 봅니다. 제가 저 85년부터 선거를 봤지만은 여론조사대로 나오는 경우가 난 안 틀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전 지역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이 이상하게 틀려요.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여론조사 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하는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을 굳히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여론조사 기관 자체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권 심판, 야권 심판처럼.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요.
주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술, 인간이 기륭화복을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어 해결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종교용어라고 합니다. 요술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괴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그런 술법을 얘기한다고 네이버의 어학적에 나와 있습니다. 판세 분석이라는 거 있죠? 판세 분석. 여론조사 말고도 또 판세 분석. 뭐, 어느 당이 수도권에서는 몇 석은 뭐 우세고, 어디는 약간 우세고, 어떤 건 박빙이고, 뭐 어떤 건 경합이고. 자, 참.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판세 분석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지난번에 자기네들이 쓴 건 이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해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분석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판세 분석이 난무한다. 이거 주술인지 요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변 사람이 이번에 어디 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역술 갑니까? 그걸 알면은 막말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겠습니까? 저기 저 미국이나 가서 아주 돗자리 큼지막 깔고서 돈을 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를 하는 언론사가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본의에게 짜증도 나게 만들어요. 이거 한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본 기세상 흐름상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김기덕 교수님, 저는 여론조사기관들이 필요한 샘플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인구 샘플이 아니면 진행도 중 대상이 아니라면 중단하는 경우가 저와 지인들이 그렇죠. 이제 전화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몇 살이라고 하면은 얼른 끊는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얼렁뚱땅님, 여론조사는 격전지란 이름으로 고민정 이순신을 띄우는 장치를, 아, 이 얼렁뚱땅님 대단한 분이시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어떤 신인이 하나 나왔어요. 저쪽에 중진이 있어요. 그건 어느 당을 얘기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민정 이순신이라는 민주당 사람인데 얘기했는데, 신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를 그냥 여론조사에 하면서 박빙 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 오랫동안 말하자면 다선으로 있던 사람은 공연이 앉아서 비교당해서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론조사란 이름으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선거운동이 된다 이거죠. 그럼 전국을 다 하면 모르겠는데 꼭 격전지라고 해서 서울에 보면 뭐 고민정과 오세훈, 뭐 동대문에 보면, 동작에 가면은 나경원과 누구하고 누구, 이런 식으로 꼭 거기만 그냥 집중적으로 한 언론사가 몇 번씩, 여러 언론사가 몇 번씩.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전혀 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옵니다. 이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으로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건 안 믿으시기라는 확신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판세 분석이에요. 이거 난무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신문 지금부터 판세 분석 나온 거 오려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맞았나 틀렸나. 그걸 맞추면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거의, 아니 그러니까 점성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성술. 점성수도 틀립니다만은. 네, 아이고, 피터신님, LA에서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아유, 또 저러셨네. 아유, 참, 거기 하여튼 나중에 피터신님은 거기 코로나가 진짜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해보세요. 네. 알려켜 주세요. 싸늘하다 가슴에 종래가 날아왔게 진다. 아유, 이거 제 이름 갖고 얘기하니까 참 댓글 읽어 주세요. 싸늘하다 가슴에 종래가 날아왔고 진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 사진까지 하셨네. 네. 땡전 뉴스라 넘나 생생합니다. 이런 관제 언론은 어쩌지요? 네, 맞아요. 어제 선거 토론 방송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 민주당 백혜로부 토론 방송에 백혜로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안 나왔나요? 아, 그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왜 안 나왔는지는 그건 뭐 죄송합니다.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요. 최근에 왜 MBC하고 채널A라든가, 뭐, 검찰, 뭐, 윤석열 총장의 특근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채널A가 한 거? 이제 뭐, 방통위에서 진상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민원연에서 채널A를 고발도 했고,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 문제가 되는 회사,
그 회사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십몇 년인가 형을 받고서 지금 수감 중인데, 이 회사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요, 어제 오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MBC 비판 구호를 외쳤어요. 왜 MBC가 이 사기꾼을 대변하느냐. 이 사람 서면 인터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노사무 출신이고, 유시민 씨 국민, 옛날에 유시민 씨가 창당해서 국민창무당의 창당 멤버였는데, 왜 이 사람을 하느냐. 채널A 그저가 뭐 유시민 뭐 비리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그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이라니까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날리고, 그 문제의 제보자 X. 이분은 또 뭐 이제 민주당 옹호하는 듯한 대페이북에 글도 남기고 해서 종족을 감췄더니, 바로 어제 전주 덕진에서 피고인 조사 횡령 등 혐의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건 자체는 채널A가 잘못하면 분명히 처벌을 받든 비판받아야 되고, MBC가 또 최경환 같은 사람이 65억 투자를 신라젠에다 했다고 그랬는데 안 해갖고 최경환 이제 추감진 전 의원도 지금 형사 고발을 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전부 밝혀지는 건 제2소관이 아니고 검찰이든지 뭐 방통위에서 할 일인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통합당에게는 결국은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상황, 여건을 말씀드리는 일환 속에서 여론조사, 판세 분석, 그다음에 언론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친여매체들이 유난히 맹위를 떨치는 것 같아요. 그냥 막판 가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수 정권 때는 그쪽으로 좀 기울고, 진보 때는 이렇게 기울고 하는 거는 엄연히 이어져 온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심한 거 아닌가. 네. 싸늘하다. 뭐, 물 드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감사합니다. 김범현님, 네, 선거 때마다, 그렇죠. 여당 편들기, 네. 선거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각경님, 목소리가 워낙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도 화이팅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자꾸 지적을 받아서 자꾸 줄이려고 하면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난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건 속에서 통합당은 어떻게 대고 왔느냐, 임하고 왔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제 이제 말하자 판단을 얘기합니다.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이 섞여서 무슨 미워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찌 보면은 애정 속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최종 동기를 찾을 이유가 없죠. 최종 동기는 시간이죠. 시간만 지나면 이긴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진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통합당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애워서 하는 수능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영역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막 정치인들 뭐 어쩌고 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보다 더 욕먹는 게 정치인들인데, 이 영역도요, 창의 영역입니다. 창의력의 영역. 뭐, 그건 가방끈하고 상관이 없어요. 뭔가 하여튼 무슨 술을 만들고 무슨 해야 되고, 독특한 창의력인 수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수법을 우리가 여기서 본단다고, 그거 안 되는 거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을 지금 본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암기 정치예요, 암기. 애워서 하는 수능 선거 같고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 깜깜이 선거하고 이 저 마스크 선거 같은 상황 속에서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애웠던 방식, 수능 잘하기 위해서 막 했던 방식, 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길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어이구, 공부한 대로 시험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달달달달달 내려오고 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는 공부라기보다 학문이라기보다 성적의 영역이죠, 성적.
근데 사람이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 보면, 예를 들면 뭐, 정주영 씨가 무슨 뭐, 우리나라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방식. 애워서 하는 수능 선거. 이거는 수능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이 애워서 하는 암기 정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암기 정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수법을 하는 야당에서면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 수 없죠. 조님, 네, 아, 손영희님, 미통당이 부족하니까 김동희 박사 영입했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 넘치면 온다고 해도 말렸을지도 모르죠. 네. 딱풀, 오늘 채널A랑 TV조선 앞에서 폐지 시위를 하던데요. 코로나 때문에 시위 철저하게 막던 박원순, 왜 이번엔 안 막나요? 이중잣대가 없군요, 없군요.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메시지.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어저께인가도 말씀드렸는데 말이 무슨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아주 잘 연금술처럼 포장하고 닦아서 단어 배치라든가 형용사와 부사까지 섞어서 잘 조립을 해서 짧은 걸로 꽝 하고 던져서 수천만 명이 아 저게 뭔 소리구나 알아듣는 그 메시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할 때는요, 메시지 팀장이 있어서 이 보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 옆에서 최측근 노릇을 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예를 들면, 저, 기억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얼마 전에 했던 행동하는 양심 같은 것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한마디로, 아, 저게 무슨 말이가 이게 와닿네. 그런데 통합당은 이 메시지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건 무슨 언론정보학과 나오고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딱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요, 민주당 사람들이 월등히 능합니다. 월등히. 민주당 사람들이 좋고 늙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불편한 얘기라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여튼 통합당은 이게 통일성도 없는 것 같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특히 창의성이 없어요. 수능 선거를 임하다 보면 수능 정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최선인지 이걸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아까 조금 더 김종인 씨 얘기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허은하 이미지 전략과 아 이런 분이 있으면 이미지 전략, 이미지 전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오늘 김종인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옆에서 오늘은 이런 말 말고는 일체 다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 메시지가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문제은행처럼 딱 오니까 나날이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인들은 말을 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하느냐, 왼손을 이렇게 하느냐, 한 손을 하느냐, 두 손을 하느냐, 다섯 손을 하느냐, 다 이게 메시지와 관련 있는 거예요. 뭐, 넥타이만 뻘겋게 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메시지와 관련 있어요. 이거에 종합적인 것 때 할 때면 메시지 팀장 밑에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여기가 영 전력이 좀 약한 것 같아. 탁상에서 세미나 하듯이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전형 메시지가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쓴 거, 그거 제 말씀 같습니다. 이 기억으로 하는 수능 선거, 이런 말도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 아주 쉽게 달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이게 금방 알아듣고 재치있게 알아들 거라고 하는 그것도 나름대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네? 그 이 통합당 이런 점이 아쉬운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정말 연세도 많은 분인데,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문을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씨가 없었으면 통합당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참, 뒤늦게라도 이렇게 모셔온 게 참 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원래 처음에는 비판적인 견해였는데 그게 아니고 기왕이면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이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허그란 미래한국당으로 갔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진정성이 보여집니다. 부상했는데 네, 박사님 민주당 찍으세요. 네, 뭐 민주당 찍고 속지 마시고 이거는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이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은 일종의 문제적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론이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분은 싫어하고, 보수 유권자 중에 또 뭐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와 같은 논란을 젖혀두고 이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하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달 한 27일 날부터 난 백의종군 하듯이 자원봉사에 나서겠다고 해서 수도권, 어저께는 강원도가 다녀왔다는데 한 30여 군데를 찾아가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충청권하고 영남권에서도 러브콜이 온다고 합니다. 이 유승민 의원이 이런 데 찾아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와달라고 하니까 찾아가지, 당신은 올 필요 없어 하는데 어거지로 찾아간 일은 아닌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래서 이분도 어쨌거나 그 득표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맞다. 그리고 이 유승민 의원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도부 이론으로 가지 않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괴살이 있고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별도의 영역이고, 확실히 여기서 뭔가 이게 특히 중도층하고 청년층에는 어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승민 이상주의 자기주의자죠. 네, 뭐 페도라님 그런 반역자가 있는데 비판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뭐 일만 저질러요. 영원히 정치판을 떠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견해가 있음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뭐 그분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를 칭찬 뭐 토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분이 하고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자 하여튼 득표에는 도움되는 것 같다. 득점에는. 네, 손용익, 유승민 잔재주가 많은 사람이죠. 당연하겠지만 아버지 반도 못하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배신자 내부 총질 그만하고 여당 정권한테 심판해라. 네.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어쨌거나 제가 그 황교안 대표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지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보도되는 걸로 보면 아마 실점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지금은 박수로 열광을 하는 말을 해도 지금 한시가 급하고 한포가 급한데, 거북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논란이 있는 말이라든가, 아이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말들이 통합당 내부에서 나와요. 스피커는 김동인 위원장만 키우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자기 지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소리를 다른 후보들이 완곡하게 하고 있을 정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파 속도가, 정보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저기서 무슨 말 했다 할 때는 이 말이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불안해하는 거죠. 많은 도움이 될 말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실수를 가끔 한다. 얼마 전에 그 N번방 이야기라든가 무슨 뭐 키가 작으니 크니 뭐 표가 아니 이런 말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거하고 이런 실수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로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당장 8일 동안의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인도 100번 말씀 말씀이요. 네. 김대우, 그러죠. 3040, 이분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럴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막 도취해서 말하는데, 아니, 저 말을 나가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언론은 오히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독자 관점에서 그냥 비판을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등지는 친구도 있지만, 아니 정치인은 내가 표 얻을 짓을 해야지 이래도 당신 나 표 찍을 겁니까? 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아, 뭔 실언했나요? 네. 아, 김왕순님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3040은 뭘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네. 박영선님,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홍합당의 실패 원인, 노은두령님,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아니, 그렇다고 아직 실패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15일 날 나 누구를 찍겠다고 100% 정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찍는 것도 그날 상황을 봐서 내가 가서 찍든가
뭐 아유 나 그날 몸이 아프면 안 갈래든가 다른 일 있으면 안 간다든가 이래서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천둥 벼락이 치더라도 내가 가서 찍겠다라는 사람은 진보 진영에도 있고 보수 진영에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적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그 아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이에 이렇게 확실하게 아니 나 이번 선거는 안 할래. 난 뭐 가서 지역구만 찍고 비례는 안 찍고 올래. 아니면 난 비례만 찍고 올래든가. 아유 그냥 부인 보고 당신만 가. 애들 보고 니들만 가. 나는 안 갈래든가. 그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통합당은 실버층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버층 마음을. 실버층이 움직여서 아니야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난 마스크를 하고 10일 날쯤 가서 내가 사전투표를 하든지 15일 날까지 가서 찍겠다라는 마음을 붙이는 것.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금 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표하라 소리 독려를 안 하지 않습니까? 투표율 높아지면은 실버층들이 와서 보수층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 흔히 그렇게 분류되는 실버층이 와서 자기네들 분리할까봐 이 저 민주당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김항수 이 정권 참으로 무서웠는데 네, 지금은 우파 좋은 쪽으로 논평해 주세요. 지금 좋은 쪽으로 논평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가 그 뭐라고 할까 좀 안타까움 속에서 몇 마디 좀 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원자님하고 저랑 생각이 같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7월 오늘자 사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전체 유권자, 국내 유권자 비율대 2020년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가 4,396만 명입니다. 그중에 60대 이상, 60대만이 아니라 60대 이상이 1,201만 명으로 27.3%, 50대가 865만 명으로 19.7%, 40대가 836만 명으로 19%, 그리고 30대가 699만 명으로 15.9%, 620대는 680명으로 15.5%, 18세, 19세, 연령층이 낮지 않습니까? 115만 명으로 2.5%입니다. 자. 자, 그 7일자 일면, 사면을 보시죠. 다시. 결국은 실버표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220만이 늘었고, 젊은 표는 한 110만 명 줄어서 이렇게 됐답니다. 유권자의 47%가 60대를 포함하면 5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 투표율은 근데 이거는 코로나가 변수가 될 것이다. 50대는 진보 성향은 강하지만 보수화되는 일종의 동년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늘어난 실버층. 이 실버층을 말하자면 어저께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는 보수, 행동하는 실버가 되도록 그들이 마음을 붙잡고 다잡아야 됩니다. 물론 중도층하고 무당파도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급한 건 지금 60대 이상이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고 있느냐? 한국당이. 통합당에 이 점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통합당이 조국과 경제, 조국 전 법무장관 그 프로그램하고 아 피터 신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에서 참 이거 감사합니다. 예, 조국 그걸 갖고 공격을 해서 조국이 부활한다든지 조국 프레임 하는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한국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경제, 경제 코로나가 경제 파탄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경제 앞으로 볼 코로나 경제 코로나가 더 무서울 텐데 이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아주 잘 잡은 말하자면 구호 아젠다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지 않고 못 참겠다 바꿔보자가 낫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말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못 참겠다 바꿔보자가 더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것 갖고는 제가 보기엔 약 5%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쉬움이. 네. 김미덕님 리버사이드 여기는 막가판. 네, 감사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우선은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민주당이 코로나 선방을 자꾸 얘기하면서 과장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온 국민이 선방했으면 선방한 거를 선방했는지도 논란이지만 그거를 정부만 잘한 걸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의사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는 문제예요. 의료진이 이렇게 희생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의료 시스템이 그렇고. 아니 이런 거 지금 언론 보세요. 그냥 코로나 예방이니 뭐니 하루 종일 방송을 해요. 나 종편들도 보면 참 불만이 많아요. 아니 그거 그렇게 중계방송하듯이 그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생했던 분 의사들 희생된 숨진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집중을 해줘야지 매일 전문가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애국은 어떠나 이것만 해서 무슨 중계방송을 하듯이 한다 이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운영원 중에 아 이거 코로나 이건 민주당 집권당이 정부가 잘했으면 그걸 칭찬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어떻게 독식을 하냐 이거 독식을. 그러면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는 야 코로나 선방 아니다 이건 코로나 독재로 이어진다. 코로나 선방에서 한다고 치자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코로나 독재로 이어진다. 역대 전염병들이 있으면 그 당시 위정자들이 독재로 흘러간 사례가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런 것도 좀 반격을 했는데 아니 이 통합당은 왜 그거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지가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래한국당 전국구 비례 후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속된 말로 하면 영양가가 있는 거, 가성비가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